마귀마 마법이야. 사악함에 지배당하고 있어. 뮤미! 퇴자! 킹드래곤이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일단 막을 수밖에 없어.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 수밖에. 싸워야 하나? 끼러러 물러나 있어. 위험해. 선호공 제거한다. 맨 주먹으로는 안 되겠어. 여의관! 좋았어!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불타! 근자란 마녀기야! 성공 지혜라! 어둠을 가르는 벼락이여! 천공을 질주해! 적을 멸하라! 번개! 괜찮아, 샤오. 응. 보통 12신마의 힘이 아니야. 너무 강해. 킹드래곤! 쪽이다! 선호공을 도와줘야겠어. 쉼없이 흐르는 대기의 힘이여. 거친 흐름으로 휘몰아쳐라! 바람! 고마워, 삼장! 녀석,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아. 약점이 어디지? 약점? 히로로! 아까 킹 드래곤에게서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댔지? 그렇다께요! 그 사악한 기운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 수 있겠어? 저거라고? 킹 드래곤의 움직임을 잠깐만 멈출 수 있다면. 좋아, 내게 작전이 있어. 좋아, 흩어져! 선호고. 예, 이쪽이야, 킹 드래곤! 정신 차리라고, 킹드래곤! 샤오! 지금이야! 어둠을 가르는 벼락이여, 천공을 질주해, 적을 멸하라! 번개! 짠! 아! 야! 날뛰게 둘 순 없지, 킹드래곤! 가라! 흐름으로 휘몰아쳐라! 바람! 해냈어! 돌아오고 있어! 다행이야! 삼장! 어떻게 된 거야? 끼로로가 킹드래곤의 공격을 맞고 이렇게 됐어. 알이 됐다고?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내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끼로로가 죽은 거야? 아, 그건 아닙니다. 생명 반응은 있어요. 하지만 왜 알이 됐는지는 저도...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듣자 하니 혼세마왕 그자가 천기에 숨어든 것도 모자라 극락대도서관에 있던 천왕보검을 빼앗아가기까지 했다고? 송구합니다, 폐하. 이는
과인이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만큼 피해가 큰 사태가 일어났으면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 철통 같아야 할 천계의 경비를 무너뜨린 죄로 일왕 대장군을 파면에 처하겠다. 일왕 대장군을요? 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왕은 더군다나 내 허락 없이 금지구역인 천수호를 샤오공주에게 열어주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 폐하,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일왕의 자리를 대신한단 말입니까? 들어오너라. 아니, 너는... 안녕하셨습니까, 아버님? 아차! 명을 받고 달려왔사옵니다. 옥황상제 폐하, 염라 대왕의 아들이자 지옥의 군단장인 아차! 그대를 새로운 천계 대장군에 명하노니 당장 일왕의 관직을 파면하고 연옥에 가두도록 하라. 명 받들겠사옵니다, 폐하. 폐하, 아차는 아직 대장군의 그릇이 아니옵니다. 그만, 이미 정한 일. 그대도 어서 물러가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상제 폐하의 명이다. 전직 대장군 일왕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다. 네! 전세 대자, 이제부터는 네가 천왕보검의 주인이다. 이것이 천왕보검? 천왕보검의 주인이라는 것은 곧 천계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뜻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래, 더욱 정진하도록 하거라. 왜 저는 안 됩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천왕보검 말입니다. 저 역시 천왕보검을 휘둘러 천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넌 아직 성장이 서투르고 불같아.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천왕보검은 대대로 천계의 왕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보검이지 않느냐? 제가 왕족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너는 훗날 지옥의 관리자가 될 사명을 갖고 있다. 그것으론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냐? 지옥은 천계의 변방일 뿐 아닙니까? 전 언젠가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반드시! 천세태자도 제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네 이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천세태자와 넌 다르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버지야말로 왜 아들인 절 인정하지 않고 천세태자만! 시끄럽다! 오늘 얘긴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아차! 정령 일왕을 그렇게 심하게 대할 생각이냐?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천계 대장군으로서 말이죠. 자, 가자! 대장님, 어찌하여 마족의 선봉장이 되신 겁니까? 어? 무슨 일이지? 장군님을 감금하라는 명입니다. 뭐라고? 대체 누가 날 감금한단 말이냐? 나다! 아차! 이젠 아차 대장군이다, 일왕! 넌 대장군 지위를 박탈당하는 형벌이 내려졌다! 그럴 수가... 이것은 상제 폐하의 허명이다! 자, 무기를 내놓으실까? 일왕을 연옥에 가두도록 하라! 이제 시작이다. 이 아차의 시대가 온 거야. 기로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호군. 정신을 차려구라, 킹드래곤. 이봐, 킹드래곤. 하나터면 우리 다 끝장날 뻔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가? 너희들을 공격했던 것을 사과하마. 내 의지가 아니었다. 아, 그건 이제 잊어버려. 좀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말이야. 그래,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물어볼 것이 있지 않았던가? 맞아, 우린 악마의 봉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악마의 봉우리라? 악마의 봉우리는 통곡의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지. 통곡의 절벽?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데?
신비로운 빛이! 이 여의주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라, 손오공. 그럼 악마의 봉우리로 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마족들도 그곳으로 향했을 테니 서둘러야 할 거야. 고마워, 킹드래곤! 잠깐! 소녀야, 그 알은 용의 알이 아닌가? 네, 맞아요. 당신이 마귀마 마법에 빠져있을 때 내 친구 끼로로가 제 대신 공격을 맞고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가? 이런... 내 마법 공격의 충격 때문에 다시 알로 되돌아갔군. 끼로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용은 현재 상처를 입고 웅크리고 있는 중이다. 간절하게 그를 부를 때 다시 깨어날 수도 있지.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네? 그러나 과연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흉폭한 전설의 마술일 수도 있고 힘을 다 모으지 못했을 경우엔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알겠어. 일단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끼로로가 돌아오진 않을 거야. 우린 우리의 임무가 있잖아. 동국의 절벽으로 가자. 갑시다, 동국의 절벽으로. 조심해라, 오고. 질투마녀와 탐욕마와 그들이 힘을 합쳤으니 만만치 않을 거다. 이곳인가, 동국의 절벽이. 그래, 그리고 저곳이 악마의 봉우리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곳. 미안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냐? 온세마왕. 누군가 했잖아. 어디 갔다 온 거지? 자신을 되찾고 왔다.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군. 그것보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래, 내가 그것을 막을 테니까. 배신하겠다는 건가? 아니, 이제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삶은 용납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아니라 대마왕일지라도!